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. 오승환 선수의 옛 모습 한번 볼까요? 이게 첫 세이브 장면이 되겠습니다. 솔직히 기억은 이렇게 봐도 잘 나진 않아요. 오래되기도 했고 또 세이브라는 어떤 그 기록에 대해서 1세이브, 첫 세이브라고 해서 크게 기억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애틋해 보이네요. 오래전 얘기입니다.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경기 끝났습니다. 그리고 100세이브를 기록하는 모습? 네, 이때는 조금 기억이 나요. 예. 그리고 또 항상 이런 기록들이 보면 기아전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기억나죠? 최연소 최소 경기 시상을 잘 해주셔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, 오히려 시즌을 할 때는 그런 부담이라는 건 없어요. 왜 매경기 뭐 하루하루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기록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생각할 어떤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이런 지금 장면들을 보면 아, 어렴풋이 저때 저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기억이 날 뿐이지 저 기록을 막상 달성을 하고 할 때는 오히려 이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. 기아와의 경기였습니다. 급한 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? 신용입니다. 200세이브 역시 기아를 상대로 기록을 했었던? 이때 아마 불났을 때 아닌가? 인터뷰하고 있는 도중에 소방차가 막 들어오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. 아니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관중석에서도 놀라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지금 와서 이렇게 이 해프닝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중들도 크게 막 동요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뭐 퍼포먼스 일종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대구 또 소방대원분들께서 워낙에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또 기억에 오히려 더 남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잊혀질 수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날에 그 경기는 잘 기억이 안 나요.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소속 코치님으로 계시는데 저하고도 이제 룸메이트도 했었고 항상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. 오히려 나이 차이도 있고 한데 또 제가 또 팀의 마무리 투수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저를 되게 편하게 해줬죠. 그러니까 또 그만큼 제가 또 진강용포스 어떤 리드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위기 상황 때 이제 올라오면 별 얘기를 안 해요.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고 항상 내려가고 야구 얘기보다 좀 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뭐 쉽게 해서 그냥 장난식으로라도 위기 상황 야 이거 빨리 맞고 가서 뭐 소주 한잔 먹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든지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. 이건 기억나시나요? 이거 지만이가 아마 저 로진을 뿌려가지고 저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저 때는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좀 과한 세리머니 정도. 오승환 선수입니다. 아마 저 시즌 때는 제가 8회에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약간 장난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8회에 뭐 안지만 선수가 됐든 뭐 정현욱 선수가 됐든 누가 이제 좀 이렇게 주자를 남겨놓고 이제 가는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별다른 그건 없지만 솔직히 9회에 나가는 게 가장 좋고요.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렇지만 8회에 나가서 이 앞에 투수가 주자를 남겨놓은 걸 제가 점수를 줬을 때는 너무 미안한 거죠. 그 선수의 자책점이 올라가고 또 그 실점으로 인해서 또 뭐 팀의 승패도 바뀔 수 있고 또 선발 투수의 승도 날아갈 수 있고 그렇지만 9회에 이제 오롯이 제가 해서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미안함은 좀 덜한 거는 있죠. 다음과 상대로 5개 볼 카운트입니다. 이게 몇 세? 300세? 예. 멋있게 오늘 경기 마무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건 기억이 나죠. 그리고 또 강민호 선수가 너무 고맙게 공을 잡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. 또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뭐 아직까지도 저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민호 선수 세이브 많이 하고 싶습니다. 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, 그래도 일단은 300세이브라는 기록을 세웠고 또 그 기록을 세우면서 또 팀이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록들로 인해서 분위기 전환이나 어떤
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저 경기를 통해서라고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기분 좋았던 세이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왜 되게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축하를 받으니까 또 얼음물 세레머니나 이렇게 생크림 같은 거 저도 이제 이렇게 항상 다른 팀이나 우리 팀 선수 하는 것만 봤지 제가 봐줘본 거는 처음이라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. 되게 그리고 또 그만큼 이 팀 후배 선수들하고도 관계가 좋다라는 어떤 반증이기 때문에 예,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되게 재밌는 기억으로 남고 있어요.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은 아직도 좀 생생히 기억에 남죠. 닦을 때는 엄청 짜증나죠. 막 신발에도 묻어있고 막 다 빨아야 돼서 닦을 때는 이제 한마디 하죠. 적당히 하라고. 정훈을 네. 타고 좌익수가 내려옵니다. 이 공을 코스가 잡지 못했어. 내주자 감동을 아웃입니다. 보고 있었죠. 뒤에서 제가 이제 비스 커버를 들어가는 상태였고 또 한편으로 350세이브 KBO에서 이런 걸 세우면서 이 마지막 장면에 제가 타자를 3진을 잡거나 깔끔하게 잡지 않은 상황에서 세이브가 이뤄진 거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좀 의미가 있는 장면으로 지금 남고 있는 게 마운드 위에서 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팀원들이 또 저를 세이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더 기억에 남고 또 제가 어떤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세이브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선수들도 다 100% 아웃에 이제 뭐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선수들을 오히려 알고 많이 축하를 해줬어요. 마운드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짧게 보긴 했지만 예, 세이브를 참 많이 했구나라고도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고 세이브를 많이 했지만 이 KBO 350 세이브가 더 기억에 남다라고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게 이 팀 동료들의 도움으로 세이브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던 게 다르게 좀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. 100세이브, 200세이브, 300세이브보다는 이 350세이브를 통해서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더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세이브를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팀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하고요. 또 한편으로도 일단 언론상에 제가 얘기했으면 KBO 어떤 400세이브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. 또 KBO 400세이브를 올리기 전에 분명히 또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세이브의 기록의 숫자를 일단 400개로 늘리는 게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모르겠어요.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렇지만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지금 인터뷰를 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마지막 했던 세이브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만큼 세이브 하나하나 정말 뭐 다 소중하고 기록은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또 팀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되게 좀 무덤덤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기록은 350세이브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삼성라이온즈 팀의 350번의 승리를 지켜줬구나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지만 또 어차피 여기에 만족할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그날 하루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요즘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어떤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느끼지 않고 어떤 준비나 모든 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어떤 비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히려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체력적으로 조금 세이브를 해야 되거나 어떤 운동 쪽에서 조금 루틴을 바꾸거나 이래야 되면 스스로가 조금 이제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오히려 매일매일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비결인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되게 신중해야 되는 질문인데 네.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뭐를 해야 팬분들이 좋아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KBO 이렇게 350세이브라는 기록을 세우기까지 정말 삼성라이온즈 팬분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응원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
350세이브가 제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세이브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삼성 라이온즈도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